아까 배웠습니다, 이거.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어디서 본 것 같죠? 예, 교보에 거기. 그런데 그걸 보면서 거기에 지나다니면서 많은 좋은 글을 봤는데 그 중에서 유난히 이렇게 가슴에 남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일생뿐만 아니라 인류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양성성 통합적 자아실현의 이름 이걸 어디를 눌리면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예. 오늘 양성성에 대해서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만난 양성성 제가 1980년대 초에 버지니아 울프의 양성성과 만나서 그 양성성이 제 안에서도 진화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만난 양성성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정말 여러분 일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또 앞으로 올 인생 전체에 대단히 좋은 안 여기 있는 예, 그래서 제가 좋은 선물을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성성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 저렇게 아리따운 여자 교수님 이름에 조무석이라는 남자 이름이 붙었구나. 저게 양성성인가 보다. 예, 이게 아닙니다. 양성성이란 엔드로지니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히라버에 엔드로라는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예, 엔드로라는 이게 남성이라는 뜻입니다. 메일이라는 뜻. 지는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엔드로지니 하면은 우리가 양성성 제가 처음에 이 단어와 만났을 때는 양성주의 양성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양성성 하니까 오늘은 양성성으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옛날엔 남녀 자웅동체 한 몸에 남자 여자 다 있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울프에게로 와서 1929년에 그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양성성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감히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제 전생이 울프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예, 아주 미국에서 제가 이 소리 했다가 정 맞았습니다. 아, 제가 감히 울프에 비해 예, 그런데 울프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가 이 양성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는 굉장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버지니아 울프 하면은 아 위대한 작가 이렇게 아실 거예요. 모더니즘의 기수다, 의식의 흐름의 수법의 아주 개척자다, 막 이렇게 해서 대단히 인정을 받았어요. 그 시대에 여성 작가가 그렇게 인정받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192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 20년대 초반을 모더니즘의 대단한 작가로 아주 열렬히 환영받았습니다. 근데 울프가 좀 미움을 받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왜 그랬냐 하면 울프는 굉장히 상류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속한 여성이라는 그러한 집단이 너무나 인간 대접을 못 받는 비인간화된 고양이에게 영혼이 있냐? 분명히 없지. 여자에게 무슨 영혼이 있어?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울프가 그런 사회의 이분법적인 구도가 주는 편견과 불평등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작가적인 기술로 잘 승화시켜서 한 것이 바로 여기에 보시면
뭐가 보이죠? 예, 자전거가 바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예, 튼튼하고 하나는 바람이 빠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남성분께서 올바른 대답을 해주신 게 가부장제에 맞는 대답이었습니다. 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예, 바람을 넣어가지고 두 개가 함께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현실을 보니까 이 사회가 너무나 문제가 많다. 그 현실 직시에서 사회적 고정관념, 여성에 대한 편견, 이것을 타파하려는 노력이 이 여성을 여성주의자로 만듭니다. 그걸 페미니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대생들은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라고 그러면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저 여자는 굉장히 위대한 작가인데 요상한 게 있어. 페미니즘이라는 요상한 거를 주장해서 품격을 떨어뜨려. 이렇게 같은 동료 남자 작가들한테도 여성 비평가들한테도 그렇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버지니아 울프가 조증과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글을 하나 쓰고 나면 작품을 하나 발표하면 완전히 그냥 그 우울증으로 그냥 죽어갈 것 같은. 그래서 끊임없이 균형과 조화에 대해서 더 많은 그 자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질 않고 그 비난과 그 모멸에도 줄기차게 잘 나갔는데 나중에 가서 아까 1941년이라고 했었는데 41년에 자살을 했습니다. 더 이상 못 견뎌서. 그런데 1928년에 이렇게 여대생들 앞에서 이 여성이 Woman and the Fiction이라는 이 연설을 했습니다. 여성이 정신 차려야 사회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우리가 이 두 바퀴의 그 바퀴를 건강하게 잘 굴려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인 구조를 변화시키는 이야기로 이분이 현실의 직시에서 진단이 바로 여성주의 페미니즘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거기에 버지니아 울프의 위대함이 있고 제가 양성성이라는 놀라운 철학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갔나요? 양성성은 양성평등일까요? 아닌 것 같죠? 예. 제가 여기 양성평등 해서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인간적인 가치를 인정받으며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양성평등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것에 관한 것입니다. 외부적인 것. 그런데 양성성이란 바로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였죠? 제가 하는 그 양성성 뭐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통합적 자아실현. 통합적 자아실현이란 바로 우리 내면에 관한 거죠. 그죠? 그래서 통합적 자아실현이 잘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여러분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그것을 버지니아 울프가 A Room of One's Own이라는 글로 여대생들에게 했던 연설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입니다. 그게 1929년도입니다. 제가 만나게 된 게 1980년도 초입니다. 이 양성성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의 내면을 성찰하여 통합된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 예, 여러분 알파 알파 하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알파 걸이라고도 요새 많이 얘기하고 양성형 인재 파워라고도 하고 원 플러스 원 인재라고도 하고 또는 양성주의 리더십이라고도 하고 양성적 문화 또는 감성 정치, 감성 경영 뭐 이렇게 합니다만 저는 이것을 남성 여성을 초월한 제
삼의 성이라고 이름 붙이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이름을 이 양성성을 앤드로진이라고 하는데 왜 진앤드로는 안 되죠? 우리의 고정관념이 그렇게 무서워요. 버지니아 울프는 위대한 영혼으로의 성장이다. 그래서 androgynous mind is great. 그래서 위대한 작가들은 다 양성주의 정신으로 쓴 작가들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분은 여러분 여성 작가 중에 양성적인 정신을 쓴 사람 누구 있을 것 같아요? 에밀리 브론테를 들었어요. 제인 오스틴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셰익스피어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보다 제인 오스틴이 더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왜? 역풍을 맞으면서 앞으로 뛰어나가기는 너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다 못하겠는데 예, 이분은 여성이 자기만의 방이 있고 500파운드의 돈이 있으면 자유로운 정신이 돼서 정말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안에 들어있는 양성성을 마음껏 키워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역사를 다시 써라 이릅니다. 남성이 중심이 되어서 남성적인 관점으로 쓴 역사는 바로 전쟁을 대서특필한 그런 역사였지만 여성이 여성적인 관점으로 다시 쓰면 여러분들이 19세기, 18세기에 여성 작가가 대거 등장해서 우리 정신문화계를 살려놓았다는 그 대서특필을 꼭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 자, 이래서 우리가 제가 여기 우먼 맨니 요게 이제 자꾸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 우먼 맨니 하면은 그냥 여자로 태어났지만 굉장히 남자처럼 톰보이 이렇게 된 게 바로 양성이 아닐까. 또 남자로 태어났지만 굉장히 여자처럼 체리고 또 그냥 그렇게 꽃미남으로 그런 거를 양성이라고 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면이 양성이 다 통합적으로 자아가 실현된, 그래서 우리가 양성이 완성됐다, 양성성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조화와 균형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우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맨은 인간으로도 쓰고 남자로도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음이 WO로 줄여가지고 우먼이 됐습니다. 우음이 뭡니까? 예,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은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고 그리고 내보내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톨스토이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은 뭘 먹고 사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예, 그 자궁 안에서 자라는 그 생명, 그것이 바로 여성이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남성에게도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가치가 폄하되었던 그런 시대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무스나 뭐 아니마 이런 것은 우리 융 전공하시는 선생님이 또 해주실 거니까 전 넘어가겠습니다. 네. 양성성에 대한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카플란하고 시드니라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1980년대 양성성의 정의를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루는 내용 중에서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과 바람직한 남성적 특성이 공존하는 것. 그때 여러분 여기에 바람직한, 그러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배제한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양성성, 울프가 얘기하는 양성성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남자로 태어나지 못해서 저렇게 남성적인 이름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릴 때 여자가 무슨 인간이야? 이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밥벌레야 너는? 이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남동생 못 불러온다고 불효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집이 셌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가 저 여자가 저렇게 고집이 세갖고 어떻게 나중에 시집가서 잘 살라고 그러냐 막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여자도 인간이라는 그 나도 인간이라는 그것이 바로 그 고집을 아주 아주 창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공부도 하고 너무너무 힘든 애도 낳고 너무너무 힘든 결혼 생활도 하고 그래서 아들 둘 잘 키워서 손자 손녀도 있고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두 다리 뻗쳐놓고 엉엉 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자가 뭐를 해. 너무나 결혼하고 보니까 여자라는 그 편견이 정말 딸일 때 받았던 편견하고는 또 다른 편견이 너무나 심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PET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동아일보 11월 25일자에 여러분 김빈내리 교수님 아시죠? 서울대학에 지난해에 오늘의 과학자상을 받으셨던 선생님 그분이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매 순간 제겐 여자가 얼마나 할 수 있겠니? 라는 편견과 가난이라는 외적 장벽이 있었어요. 자꾸 움츠러들며 자신감이 부족했어요. 근데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그것을 모든 장애물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자기 내면에 있었다. 예. 그것은 바람직하고 안 하고 이렇게 디바이드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울프는 undivided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포러스하고 이렇게 물이 스며들듯이 사람들과 공감을 하고 예. 너무너무 양성 정신에 대해서 그 위대한 것을 간절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전과 철학을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바로 그 비전과 철학이 있어야 자기가 자라서 행복하고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야 그 개인 개인이 모인 사회가 잘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비전이 바로 버지니아 울프의 비전입니다. 자, 제가 여기 우주의 양성성 해놨는데 참 우리 모두는 맡은 배역이 다를 뿐 가치에 있어서 전혀 차등이 없다는 것 이제는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관습의 생각이 그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스스로가 자꾸 제안해요. 우리 자신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능력을 극대화하여 나도 보람 있고 타인에게도 사회에도 세계에도 보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것이 양성적인 인간이 가져 있는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주의 양성성을 제가 왜 우주의 양성성이라고 그랬냐 하면은 우리 안이 소우주예요. 바깥을 이렇게 보면 예, 그것이 내 안에도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디 갔나? 예. 아이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먼저 내 안에 들어있는 양성을 인정하고 생명의 성장을 위해 활용해야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중의 원리들을 제대로 깨닫게 됨. 예, 제가 고집이 아까 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센 고집 가지고 제가 생명을 죽이는 데 쓸 수도 있고요. 생명을 살리는 데 쓸 수도 있어요. 고집 센 그 자체는 아무런 어떤 방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바람직한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 해서 내 안에 나를 자꾸 죽여요. 우리가 능동 이러니까 수동은 굉장히 나쁜 걸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복이 있다 이래가지고 주기만 하려고 그러고 난 절대 받으려고 그러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주는 사람의 기쁨은 받는 사람의 기쁨이 있어야 거기에서 만나서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모두 그렇게 양면성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참 오늘 좋은 연습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연현상이나 인간사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은 모순이 아니며 서로 보완적입니다. 이 둘을 같이 보지 않고서는 진리를 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닐스 보아라는
유명한 양자 역학 물리학자는 상보성의 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는 서로 보완적이며 전체를 설명하는데 필요 불가결하다. 자,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건 재미없어요. 여자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재미없어요. 남자 여자가 사랑으로 만나야 거기에서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 닐스 보어도 그러고 세상에 우리 동양에서는 특히 음양의 원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어야 돼요. 양이 있으면 음이. 음양이 같이 어우러져야 온전한 통합이 되지 안 그러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 여러분 우리가 육체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쳐버립니다. 왜? 내면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 눈에 보이기만 하는 것. 그러나 지금 영혼이 떠나가고 나면 우리는 뭐예요? 시체예요. 예, 바디만 남으면 시체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과 사.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제가 덜어 이제 죽는 얘기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좀 기분 나쁜 표정을 하는데 사실은 죽음을 매일매일 인식을 해야 의식을 해야 내 삶을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나는 안 죽어 이러는 사람은 삶을 진정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생과 사 그리고 세상에 나만 있어 나만 잘났어 예, 나와 너가 어우러진 우리를 맛보지 못하면 그래서 울프는 균형과 조화의 cooperation 협동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흑백 흑은 뭐 잘났다 못났다 백은 어쨌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모든 게 그 양면이 전부 다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합쳐져서 하나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여기에 바로 우주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앞에 여러분 보시면 오시다가 이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시가 이번에 많이 됐어요. 그래서 막 이제 붙었어요. 언론고시도 되고 사법고시도 되고 행정고시도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는 옛날에는 대단하다 이래서 막 이렇게 좋아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양성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부터는 지금 저렇게 웃고 있는 합격자 뒤에 울고 있는 떨어진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떨어진 사람이 루저고 그 사람이 위너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정말 많은 노력과 인내와 그런 고통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양면을 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대부분이 지금 여기 우리 학교 학생들인데 여러분이 합격의 기쁨을 누릴 때 불합격에 눈물 흘렸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내가 너무너무 겸손해지고 내가 처한 자리가 너무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내 안에서 정말 모든 능력들이 나타나서 나의 생명을 활짝 옷피우는 데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양성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버지니아 울프의 철학과 비전이다 그렇게만이 아니라 바로 놀라운 우리 삶을 빛나게 해주는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먼지 같은 일상이 보석처럼 빛난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로 하나 더 가야 되는데 예 양성 그러면 선생님 저렇게 양성이 좋다 그러는데 어떻게 자라게 하지 양성성을 키우지 예 양성성을 자라나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조화와 균형이고 협동이고 의지고 감사합니다. 사랑이 그냥 감정적으로 난 사랑해 그거 아니죠. 예. 그 사랑에는 어떤 고통도 인내하고 이겨내야 되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조화와 균형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내가 그렇게 아 나는 굉장히 이렇게 아주 유능하고 강인하고 이런 나야 그런 친구는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왜?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이면의 모습을 보지를 못하니까. 그 이면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균형을 잘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아, 그 다음에 요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영문학은 잘 알아도 이 기계는 또 잘 모릅니다. 요게 바로 인생이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면성입니다. 예. 예, 왜 양성형 인간이 되는데 여성 리더십이 중요한가? 그러면 예, 여기에 제가 아프로디테하고 큐피드의 그림을 실었습니다. 우리가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 아들 큐피드 그러죠. 사랑은 가장 많이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사랑의 용량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겪을 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자라고 있는가. 그래서 그 고통의 놀라운 가치를 체득하게 됩니다. 고통의 가치를 알면 다른 거는 쉬워요. 예, 인생에서 고통이 제일 어려우니까. 그런데 바로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아들이 사랑의 신이 되듯이 우리가 여성이 아까 우음 그 자궁을 통해서 인간을 그렇게 인간답게 만들듯이 그렇게 우리가 여성 리더가 바로 남성을 이끌어야 된다 하는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신학교에서 우리 교수님 오셨는데 그 헤브라이즘에도 있습니다. 성서에도 바로 여성을 에제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에제르가 뭐냐 하면은 인간을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집어내주는 예, 그런 구원자로서의 이름이 에제르예요. 그래서 신에게 그 이름을 붙여줘 신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할 때 에제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여성에게 그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성 중심의 사회였지만 어쨌거나 미래에 대한 기대는 그 생명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는 비전에는 바로 그 중심에 여성이 있었습니다. 예, 여성성을 바탕으로 한 대표적 양성형 인재들입니다. 여러분이 또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죠? 예, 저쪽? 한비야. 여기? 예, 여기? 예, 칼린쌤? 여러분, 남자의 자격에서 유명해지신. 예,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성공했어요. 예, 여자예요. 또? 예, 또? 큰 사랑이 있어요. 큰 사랑이 있어요. 인간에 대한 큰 사랑이 있어요. 바로 성공했어요 하는 것이 남성적인 관점이에요. 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공한 자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하지 않은 자도 가치가 있어요. 이 테레사 수녀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사랑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돌보면서. 근데 세상이 그래도 굉장히 희망적인 게 이 죽어가는 사람 돌본 이분을 노벨상을 드린 거예요. 예, 열정, 의지, 끈기, 실력. 예, 예, 우리가 김연아를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를 얼마나 기운나게 했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어린 나이에 그 금메달 따느라고 온전히 그냥 그래서 어떤 것이든 자기의 생명을 꽃피우려 그러면 고통 없이는 안 된다는 거. 그것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통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용감한 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멘토 한비야, 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의 성공이 나만의 성공으로 그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성공일까? 개인의 성공과 행복이 모두의 행복과 성공으로 이어져 이윽고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어야 바로 그것이 성공이다. 바로 이 일을 위해 나의 성공이 사회의 성공으로 모두의 성공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예. 그런데 제가 이 네 분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아, 내 안에 양성성을 키워서 정말 이렇게 내 생명이 꽃피어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꽃피어나게 하는데 기여해야 되겠다 하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면 바로 우리 모두가 양성형 인재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국화협회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예, 여러분 국화 한 송이가 필라 그래도 이렇게 우주가 동원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생명 가지고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을 먹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말 그 생명이 주는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빚쟁이입니다. 정말 그것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는 보진여 울프와 만나면서 여성주의로 내가 아 여자도 인간이야 하는 그러한 의식으로 깨어났고 양성주의로 제가 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도 타인도 정말 잘난 사람도 못났다고 하는 사람도 못나도 저는 못난이 그 닭종이 인형이 너무 이뻐요. 예, 못난 게 어디 있어요. 다 너무 예뻐요. 자, 우리 모두는 라이프 아티스트 생명 예술가의 스타입니다. 스타가 되기를 예, 이거 좀 잘 나와야 되는데 이거 좀 끄고 예, 예. 여러분의 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바로 이 우주를 비추는 별입니다. 예, 아, 멋있죠? 예, 감사합니다.